자, 내 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팀장님, 사실 우리도 금리 인하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시장의 영향은 없었다고 봐요. 없었죠. 크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뭐두 명의 금리 동결 소수 의견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두 번의 금리 인하가 있었잖아요. 그걸 좀 보고 나중에 금리 결정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추가 금리 인하, 적극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많이 악화되긴 했죠. 다만 이제 여전히 성장률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한 1분기 정도 금리 인하 한번더 가능성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미국 증시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예, 그 저희 이제 대충 뉴스로 해놨는데 네. 그 전체적으로 미국 홍콩 인권법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는데 관련된 건 이거예요. 스몰딜 합의 진행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던져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시간외로 0.3% 하락을 하다가 지금은 약보합권으로 다시 0.1% 정도로 했고 위안화가 약세를 전환해 버렸어요. 네, 그 말은 위안화가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그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무역 분쟁에 관련된 우려가 재차 이제 슬금슬금슬금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 분쟁의 스몰딜에서 이 홍콩 인권법을 통한 이게 한번 튕겨서 무역 분쟁 이슈로. 그다음에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민주당 4차 토론이 있었는데요. 12명의 민주당 후보가 있었는데 최근 지지율 상승세가 보이고 있는 워런에 대해서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공격적으로 돌았죠. 그 아무래도 헬스케어 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이 돌았는데 이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3차 토론에서도 헬스케어, 메디컬 폴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헬스케어 업종들이 강세를 좀 보였었거든요. 그 부분에 좀 봐야 될것 같은데 과연 그 부분에 좀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것 이것 때문에 같은데. 우리도 바이오주가 올라간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가요? 근데 아니 확실히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 게좀 있긴 하던데. 그냥 뭐 관련 없는데 그냥 같이 그냥 움직이기도 하죠.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대체적으로 워런이나 바이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별로 안 좋았고요. 예, 지지율이 낮았던 후보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국 현재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그쪽으로 다들 승리했다. 얘네들은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후보 지명 가능성들이 각각 낮아졌어요. 이런 것들 보면 전반적으로 영향력은 크지가 않을 것 그러니까 같다. 지금 한 사람으로 딱 정해진 게 없는 것 같네요. 아직 그렇죠. 민주당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발표 일정들이 많아요. 넷플릭스가 어제 발표된 줄 알았더니 하루 이제 좀 딜레이 돼가지고 오늘 발표했더라고요.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어저께처럼 등락을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 분쟁 이슈가 홍콩 인권법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재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 그 유럽 증시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락 출발한 이후에 홍콩 인권법 때문에 하락 출발한 이후에 대체적으로 방향성이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미국 증시가 이 이슈로 인해서 조정을 보인다라면 우리는 오늘 이미 반영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좀 억지로 좀한게좀 있었지만 뭐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고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온다라면 우리나라 증시 내일도 좀 올라갈 그게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뭐 떨어지거나 이렇게 움직일 그런 근데 이제 가능성은 없네요. 만약에 차익 매물이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기업 실적들이 잘 나온다고 해서 그 관련된 종목들만 올라가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변부로 확산이 됐어요. 제피모건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서 금융주들을 다 끌어올렸고요. 그러니까 웰스파고가 실적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고, 골드만삭스는 덩달아서 그냥 상승 네, 수요 추정했고, 거긴 좋지도 않았는데 같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오고 향후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헬스케어 업종들이 동반해서 다 같이 올라갔거든요.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홍콩 입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 같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매물 얘기네요. 출회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실적 발표된 종목만 올라가고 주변으로 확산이 안돼 버리면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조정을 볼 수는 있겠죠. 차익 매물이.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지만 좀 부담은 되긴 해요. 그 부분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뭐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네. 20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거의 경기선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올라가면은 경기 얘기까지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이걸 치고 올라가주면 전반적으로 거기에 매물이 좀 많이 몰려있는데 이게 2100선이거든요. 네. 이거를 돌파를 하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 양호하게 실적을 발표되는 다음 주라든지 뭐 이런 쪽에 그 흐름이 좀 이어지기 전까지는 일부 차익 매물과의 싸움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 당분간은 조금은 좀 조심하시면서 시장의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상당히 좀 지수의 위치로나 여러 얘기들을 봤을 때는 민감한 구간에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중에도 소식에 따라서 좀 변동성은 있을 수는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여기서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조금은 밀릴 수 있고 또 다시 올라갈 수 있고 하지만은 그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적 좀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